주걱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1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께서는 너무 걱정 마시고 경제활동과 생업에 진력 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잘 대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당 일각 특히 이재명이 계속 한미일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되나 라면서 이걸 친일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이재명을 겨냥을 해서는 현명한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른바 담대한 구상의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는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서 전술핵 철수시키고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 차원에서 추진되었는데 북한이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하면서 전 세계 상대로 핵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재명이 엄청난 실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는 게 아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찬스입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안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찬스고 이재명의 반역적 역사관과 반역적 안보관을 비판해가지고 완전히 망신을 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회였는데 너무나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대비하겠다.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되나? 이건 해설이 필요한 이야기죠. 현명한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다. 국민들이 현명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조목조목 가르쳐 주어야 그때 제대로 된 판단을 합니다. 이재명과 그 선동 세력이 쏟아내는 거짓 정보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상당히 좀 준비를 하고 나갔어야 하는데 그 결정적 기회를 또 놓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유세 때는 훈련 웅변에 가까울 정도로 연설을 참 잘했는데 그 실력이 요새 많이 좀 죽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일종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습니다. 그게 이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북한이 아니라 한미일 군사동맹이 한반도에 위해를 가한다고 하는 이런 걸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은 이게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이야기입니다. 한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 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김정은이가 전술핵으로 남한을 때려가지고 아주 남한을 초토화시키겠다고 지금 훈련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이 이재명이란 자는 더구나 국군 통수권자가 될 뻔했던 이 자가 하는 이야기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겁니다.
한미일 군사훈련 하지 말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데 요 발언은 김정은이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하는 이야기를 이재명이가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 정도입니까? 이러면은 또 지는 겁니다. 국민 설득에 또 진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김기현 의원의 이야기대로 이심정심이란 말을 쓰든지 이심정심 이재명의 생각이 김정은의 생각과 똑같다. 아니면 태영호 의원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고위 외교관을 했던 이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걸 썼잖아요. 어떻게 이재명의 이야기는 김일성의 갓건 전략과 그렇게 같은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가 될 뻔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친다고 했습니다. 그 갓건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김일성이가 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갓을 쓰고 있다. 그런데 끈이 두 개다. 하나는 한미동맹이라는 끈과 하나는 한일 우호관계라는 끈이 있다. 두 끈 중에 하나만 잘라버리면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게 한일 우호관계를 파탄내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작동불능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공갈 치고 있고 한국은 핵이 없어가지고 한미일 동맹에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준전시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보통 사람도 아니고 0.73%포인트 차이로 20여만 표 차이로 국군 통수권자가 될 뻔했던 이 인간이 김정은 편에 서서 대한민국과 국민과 국군에 도전하는 발언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하여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홍보에 실패합니다. 이재명 말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우길기가 한반도에서 휘날린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거짓말인데도 우리 국민들은 그런 선동에 잘 넘어가는 이런 아주 문제 있는 어떤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좀 쉽게 이야기해야죠. 강하게 이야기해야죠. 예리하게 이야기해야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러면은 김정은과 대한민국이 대결하는데 김정은 편에 서겠다는 거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 관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북한의 핵미사일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김정은이가 쏘는 핵미사일이니까 곱게 맞아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오늘 종일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환호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너무하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화제가 되고 그것을 화두로 삼아 가지고 논의를 시작을 하면은 역시 이재명은 이거는 누구 지령받는 사람이다 아니면 너무 순진하다 아니면 불황무식하다 아니면 그 정신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것 아닙니까? 그 화두를 던져야 될 윤석열 대통령이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홍보에서 지면 정치에서 지는 겁니다. 역사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경제 잘 관리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안보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왜 각각 감옥에 갔습니까? 왜 감옥에 갔어요?
정치에서 실패하니까 감옥에 가는 겁니다. 정치는 왜 실패하느냐? 홍보에 실패하면 정치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의 도전에 대해서 답장을 제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